중간에 좀 안 좋으시면서 몸이 다 캔슬을 났는데 네. 어떻게 갑자기 또 오시게 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나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300km죠? 360km 360km나 걸려서 몇 시간 걸렸어요? 3시간 네, 거의 4시간 정도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그럼 무슨 마음이 일어나서 갑자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랑 스님 살고 계시는 거랑 제가 살고 싶어 하는 모습이랑 스님이 직접 살고 계시니까 너무 보고 싶어갖고 이래가지고 10대가 옛날에 50대라 그렇게 이제 젊어 생각들도 젊고 막 이게 이거다 싶으면은 깊게 파고들고 하여튼 다 의식이 진보된 것 같아요. 그 선생님 말씀 맞다는 제가 사고 간 그 찌꺼기를 잘 정리하고 가야 되는 그 시점이기도 하고 있었거든요. 제 주변에 그 청소를 설거지를 이제 자식들한테 안 맡기고 어머니가 해고 가시면 가장 좋죠. 그럼 좀 더 과일만 드시고 하루에 한 번. 이제 한 중간에 한 5개월 정도 이제 우리가 한 끼 밥을 먹어봤는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이제 느끼고 다시 과일식으로 옮겼는데 어제 누가 내 생일이라고 그렇게 사고지 보니까 선생님 생일이시더라고. 찰밥을 해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밥이 조금 있어요. 오늘 생일이거든요. 근데 그럼 생일상도 뭐 먹고 왔어? 생일 기념으로 어제 저녁에 미리 어제 받으셨어요. 네. 아이고 찰밥 좀 남은 거 김치하고 해서 먹고 아니요 이야기하고 나서 먹고 같이 뭐 생일 기념으로 선생님 뵙고 우리 기념으로 승인을 봐야지 좋은 일이 생기지. 몇 살이에요? 제 오늘 만 하나입니다. 엄마가 일찍 나왔나 보다. 저희 세대는 뭐 당연히 다 20대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20 중반에 결혼해갖고 26세 지났나 보네. 장군 같으셔 선생님. 근데 진궁 선생님한테 야단 치시는데 너무 이쁘죠. 뭐라고 이게 그 뭐 표현을 못하겠다. 왜요? 야단을 치는데도 그 목소리에 악의가 없고 받아들이시는 분도 뭐 약간 뭐 삐심을 이런 게 전혀 없고 음성 자리에서는 화나지 않죠. 이제는 그 음식 욕망이 떨어지면은요 그 사실은 밖에 욕망도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하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있다는 그런 이제 약간 재미를 가미하게 해서 하는 건데 아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이 인위적으로 꾸며서 그런 그 케미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네. 자연스럽게 하긴 하는데 저같이 다른 사람들이 진짜 화났을 거라 생각하는데 전혀 내면에서는 마샤드리스 선생님도 너무 해맑게 진공 선생 일로 와보셔요. 이야기 좀 하고 계세요. 이분이 생일이란다 오늘. 그래요?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왔다니까. 그 어제 그 박수 체험 맞이해서 조금 드려야 돼. 걔는 기념으로. 예. 그래. 까지 경제 맞추 입고 기도를 했었는데. 예. 선생님 그 영상 보고 명상하는 걸 어떻게 한번 할 수 있을까? 명상이라고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예. 이 자세도 발라야 되고 호흡도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하다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보니까 너무 쉽게. 편하게 앉아가지고 하시면 된다고 하니까 그럼 지금 한 10분만 있잖아요. 네. 하죠. 여기서 바로야. 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그동안은 어떻게 공부해 오셨어요? 이렇게? 그냥 저는 통과사 원래 집 울산이에요. 예. 울산인데 이제 충주로 가게 돼갖고 이제 통과사에 꾸준히 다니면서 예. 그 대한경기도 예. 아들이 자기가 인문학이가 예. 우리는 어렵게 생각이 돼가지고 예. 명상이라고 해서 이제 어디 가서 배울 필요 없고요.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 하는 것, 있다 하는 것을 아시잖아요. 이게 이제 깨달음의 시작이자 끝이거든요. 이렇게 존재한다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 참나가 이렇게 지금 현상적으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명상이라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각한다는 말이거든요. 불편하시면 이제 의자에 앉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집에서 이제 뭐 누워서도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데 아니면 또 일을 하면서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있다는 이 사실은 명확하거든요. 지금요. 내가 있다는 느낌, 존재한다는 그 느낌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랄까요? 그냥 이렇게 주의를 이렇게 집중하면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진정한 나를 따로 찾을 필요가 없고요. 찾고자 하는 바로 그가 나거든요. 지금 여기 이 난데 뭔가 막 나는 이렇게 형상 없이 모양 없이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이 몸은 보이지만 요거는 진정한 나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상 없이 지금 이래 있는데요. 이제 우선 한 10분 정도만요. 네. 제가 이렇게 침묵의 시간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네. 이제 내가 있다는 그 느낌, 존재한다는 그 느낌에 그 주의를 집중하고요.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고 어떤 느낌이라든가 감정이 일어나도야 그 이제 따라가지 말고 다시 이렇게 내가 있다 하는 그 느낌, 나라 하는 그 느낌에요. 그 주의를 집중하는 거거든요. 눈을 감고요. 한 10분 정도 이제 그 침묵의 시간을 가졌는데 진정한 나는 그 이 말이라든가 생각이 끊어진 바로 이 지금이거든요. 단지 그 생각 없이 있으려고 하는데 그 주의를 집중하시면요. 과연 내가 아무 생각이 없다면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바로 텅 비어 있는 공과 같은 그런 존재거든요. 누구나 이거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요 연습을 저는 그 침묵의 시간이라 하거든요. 뭐 명상이라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끊임없이 내가 있다 하는 그 자각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주의를 집중해가지고 가만히 있다 보면 이제 때가 되면 진정한 자기가요 저절로 이렇게 이제 내면에서 있지 않습니까? 일어납니다. 자각한다랄까. 제가 듣는데 이제 저녁에 기도 끝나고 한 5분이라도 앉아 있으려고 하면 그게 예. 엄청 길게 느껴지거든요. 예. 기도를 했는데 너무 빨리 지나갔다. 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 없는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예. 처음에 좀 10분이 이제 좀 긴 사람이 있는데 그럼 한 5분 정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만히 특별한 어떤 뭐 수행이라든가 어떤 노력이 필요 없고요. 그냥 단지 편안하게 내가 있다는 것 존재한다 하는 그 느낌이에요. 그 주의를 집중하다 보면 이제 저절로 이제 나중에요. 아, 내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 스스로 알게 되거든요. 그럼 또 백색 소음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엄청 크게 들리는데 여기서는 거의 작게 들리네요. 예. 아주 자, 생각과 말이 뚝 끊어진 지금 이 자리가 나의 본성 자리거든요. 생각으로 알려고 하니까요. 일단은 생각 없이 있다는 그 느낌에 가만히 최대한이잖아요. 그래 우리가 비유로 들자면 그 깊은 잠을 자잖아요. 네네. 그때는 뭐 말도 없고 생각도 없잖아요. 그냥 텅 비어 있는 고요함 속에서 다 침묵 가운데 잠자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기 하나의 힌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 이제 이게 의식이 깨어났잖아요. 의식이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는 그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아는 상태잖아요. 여기 뭐 앞에 컵이 있고 뭐 탁자가 있고 여기는 이제 집이라 하는 이게 아는 상태는 불완전한데 모름의 상태가 우리의 본래 상태입니다. 한 상태고. 승산 스님도 늘 의식 모를 뿐이라고 하시더니만 그게 가슴에 잘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예. 오늘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은 할 것 같은데. 예. 아주 조금. 뭐 생각도 뭐 감정도 그 무엇을 알려고 하는 그 무엇도 없잖아요. 텅 비어 있는 공과 같이요. 예. 그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참 나를 가리키고 있는. 공부라카는기요. 뭐 책에 있는 것도 뭐 다른 스님들이라든가 경전에 있는 내용들 다 이제 그게 스님 알고 계시니까 저게 가능한데 저희 같은 네. 경우에는 약간 무지하잖아요. 아
악의시키고 의심해주고. 사람들은요 단순한 거에 잘 안 하려고 하거든. 다른 거 뭐 어디 좀 더 배워가지고 내가 이게 깨달음을 얻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해가지고. 그렇지 않고 이거는 바로 지금 우리가 실전, 말 그대로 그동안에 많은 배웠던 내용을 바로 실전으로 침묵 속으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래, 이 침묵 속에서 진정한 자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 경전에 있는 거, 뭐 다른 사람들은 법문이라든가 가르침은 다 방편이고요. 실제 사실을 가리키는 하나의 뭐 어떤 이제 뭐 뭐랄까 뭐 상징이랄까요? 그래. 그래 이 이거 이제 보통 컵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컵은 단어잖아요. 근데 실제가 뭔가를 조사해 보니까 이거 보면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맞죠? 여기는 스테인리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걸 컵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스마트폰도 보면 맞죠? 스마트폰 하는 것들 그 이름일 뿐이고 말일 뿐이잖아요. 그럼 스마트폰이 가리키는 직접적인 게 뭔가 하면 여기 이제 유리 글라스로 돼 있고요. 이 안에 뭐 보니까 뭐 금속도 들어 있고 뭐 반도체 칩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게 결합돼가지고 스마트폰이나 여기 사실이잖아요. 그래 컵이라 하는 게 하나의 상징적인 말이 불가하거든요. 예, 알려고 하는 것, 많이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것, 이거는 다 이제 내려놓는 게 좋거든요. 예, 모르는 사람은 경전을 읽을 수도 없고 문자로 듣는 거. 그러나 이제 자기의 직접적인 이제 경험으로 나아가서야 이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선은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 하는 거는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뭔가만 그러면 깊은 잠 속에서는 내가 존재한다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의식이 깨어나고부터 내 몸도 있고 이 세상도 있잖아요. 그러면 의식 속에서 내 몸도 나타나고 이 세상도 나타난다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또 잠들면 이 세상과 내 몸은 싹 사라지고 그러면 나락하는 경험은 의식 속에서만 가능한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의식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일종의 상상이나 환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꿈하시고 뭐 만지고 사람들 부딪히고 이런 것들이 예. 우리는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경계에서 그게 꿈이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하는데 예. 이제 본성의 입장에서는 꿈인데요. 이게 이제 그 드러난 현상 보여지는 것 지금 내 몸도 보여지고 뭐 탁자 컵 저 하늘 산 뭐 강 뭐 이렇게 다 보여지잖아요. 인식되잖아요. 이게 의식이 이렇게 내 본성이 의식을 통한 이렇게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가 인식을 해도 이제 부분적으로만 알 수가 있어요. 불완전한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보살님, 내가 몸이 아니라 하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내 몸이 아니라고. 예. 생일이라는데 먹을 때 식사를 아니 생일 이거 가식 부엌도 완전히 우리는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니 요거 좀 덜어서 이렇게 덜어서 드시죠. 과일 식사 예. 우리 식사는 과일이라서 같이 이렇게 좀 멋이 드시죠. 점심은 아직 식사 안 우리는 그러니까 한 끼인데 이제 과일로 전환을 했는데 네, 네. 어제 우리가 내 누가 오시는 물을 바람에 조금 우리 음식을 안 해 먹으니까 그러니까 뭐 반찬은 없어요. 어저께 제가 부엌에 선생님 지도하에 막 버리는 거 봤거든요. 그 영상 저는 막 갖다 버리고 딱 필요한 거 하게 보니까 안 쓰는 걸 계속 쌓아두고 있더라고요. 계속 있었는데 그게 실천을 못했거든요.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와 이거 빨리 채워야 되겠다. 내가 왜 저걸 끌어안고 있었지. 부엌을 시작을 해갖고 이제 온 집안을 다 요즘 TV에 보면 세계일주라고 귀한팔사가 나오거든요. 다른 사람은 세계에 이만큼 쌓아요. 짐을. 그 사람은 요만한 딸 하나. 자기 소원 하나 입고 벗고 그게 끝이라. 나 근데 템플스테이에서 한번 만났거든. 아 진짜요? 그 사람이 그거 안 할 때. 네. TV 나오기 전에. 네.
우기명이라 그래가지고 한동안 후식경 템플을 왔는데 내가 보자 그랬어. 그 친구하고 이제 독대를 해가지고 이제 차를 한잔 마시고 이야기를 했지. 한 30분 같이 있었나? 아마 보는 거 다 기억할 거야. 수행자 같은 느낌이잖아. 딱 볼 때. 일반인들 그거 그래도 우리가 여행 갈 때 나도 진짜 머무를 때는 막 쓸데없이 짐을 그냥 캐리어에 있는데 빡빡 들고 쓰는 거는요 10%도 안 써요. 지금 여행 갈 때 양말도 없지 우리는. 그러니까 스택 같은 거에 뭐 진짜 두 사람 다 해봤자 얼마 그 요만한 등산 뭐 요만한 가방에 반도 안 돼요. 그냥 라닝고 하나 뭐 겉옷 하나 끝이라 뭐 참 그렇게 살았다. 그 내가 이제 여행을 이렇게 가는 사람들 이렇게 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언제 저게 다 그 저 욕망이 뺏겨지고 좀 답답하지. 근데 그 시기가 있으니까 사람은 필요 없는 걸 막 주워오고 필요 없는 짓들을 할 때가 있어. 힘만 들거든. 실질적으로 정말이지 내가 여행 갔다가 정말 쓴 거 보면 몇 개 안 되거든. 딱 그것만 갖고 가면 되는 거야 여행 갈 때. 그 사람한테 열광한 이유가 지금 그 사람 난리 났거든 인기에서 와가지고. 열광한 이유가 사람들이 뭔가 자기는 하고 싶은데 실천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 사람도. 아마 쓰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마 자유롭게 막 하고 싶은데 그 어떤 그 정해진 규율 속에 갇혀가지고 참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분이 있거든. 맞아. 난 그 틀을 깼으니까 어떻게 뭐 약간 그런 다 버려 출발을 했는데 오히려 또 그 속에 또 갇혀서. 예, 근데 그게 자유롭지가 못했더라고. 도리어 반대로 그 계율이라는 어떤 틀에 묶여가지고 승려라는 틀에 묶여서 또 거기서 꼼짝을 못했거든. 근데 내가 나중에는 나 승려 아니야. 나는 그냥 농부라. 초기에는 그렇게 했거든. 난 농부야. 난 농부 승려 승주라고 내가 계속 그래 했거든. 근데 지금 그것도 사라졌고 농부라는 이름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더라고. 텅 비어 있더라고 이제. 옛날부터는 맨발 벗고 막 이렇게 생활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 맨발 붐이 일어나가지고 이 친구가 더 일찍 시작했고 나는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맨발로 하는 게 이게 편하지. 이게 땅의 어떤 걸 안전 느낄 수가 있어. 밀착돼가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벗게 되는 거고 내가 태어난 건 아니거든. 마지못해서 태어났거든. 어떻게 태어나버린가. 내가 여기 살고 있어. 눈 떠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우리 엄마가 나보고 태어났대. 몇월 며칠 날 훈련적인 관점에서 얘가 찾아왔다는데요. 찾아온 건 아니고 저절로 자기 의식이 저절로 이제 그걸로 이제 연결된 거지. 지가 찾아올 정도면은 그거는 이미 붙여라. 알아서 찾아가는 정도는 그건 어렵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쪽으로 자기가 온 거지. 나 욕망이 남아 있었으니까 하고 싶은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왜 그래? 실질적으로 보면 자연의 순리라. 봄에 씨앗이 있으면 발아돼 가지고 싹이 트고 하듯이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이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딱 그렇더라고. 생일상이 별거 없지만서도 그래도 밖에 누르신 거예요? 아니 누룽지. 아 밥은 또 밥은 없어. 누룽지. 자 누룽지 인정은 하지 않지만서도 일반 사람들 생일이라 하니까 그제 받아줘야지. 이건 몸의 생일이 아니고 스님 의식의 생일. 우리는 의식입니다. 몸으로 보면 여기 네 명 있는데 의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의 단일 의식, 전체 의식이요. 사람들은 자기가 개인인 줄 아시잖아요. 그 개인의 기준이 요 몸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개인이라 하는데요. 원래는 몸이라 하는 게 원래는 한 개인이라 하는 게 없고요. 의식, 이렇게 인식하는 것. 사실은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먹는다. 고기 없으면 밥을 안 먹어요. 근데 우리 고기 없는 순집이지 뭐. 근데 순식간에 다 먹을 수 있네. 여기는 뭐 기대해봤자 고기 나올 구멍이 없거든. 근데 고기 먹는 게 너무 불만인데 저걸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이제 근원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고통받는 그 중생들이 그런 걸 간절히 느껴야 돼. 아 고기를 안 먹어도 힘 좋은 거 아시죠? 영상 보셨죠? 목소리. 그러니까요. 장군 목소리라니까 스님. 그래서 씻어야 돼. 그런 게 너무 잘하시더라. 지몽 선생은 여기는 야외에서 하는 사람 다 정해져 있어요. 나는 밖에서 일해갖고 난 돈 벌어 와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나는 유튜브도 편집도 좀 하고. 요즘 일도 없으시오. 선생님하고 두 분이서 그 케미가 아이고야
친하거든요. 이 자연스럽게 사람을 웃음을 속에서부터 너무 즐겁게 비어 나오게 나 하는 웃음인데 그러니까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산미를 갔다가 완전히 아, 정신없이 봤다니까요. 내 본성, 내 의식에 대한 본성에 대한 끊임없는 자각을 할 때 그때 이제 저절로 다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지 바꾸는 책을 읽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아 이걸 열심히 하니까 뭔가가 이렇게 가피가 있을 것이라는 어떤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어가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정화의 과정이다 이런 건데 기존의 불상을 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걸 보니까 그 정말 깨달으신 분들은 또 그렇다고들 하는 우리가 경제에서 많이 봤잖아요. 실천하는 사람 잘했거든요. 이 기존의 틀에 갇혀서. 그리고 이제 불쌍히 있어야지 사람들이 불전이라도 한 하나 한 번에 놓고 갈 거 아닙니까? 그걸 깨버리는 거죠. 예, 예. 그 틀을 깨고 나오신 그 용기가 대단하신 분이다. 특히 이것도 비구 스님 되고 비구리 스님께서 이 산 속에 끝나고 이제 자기 본성으로 들어가야죠.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게끔 해야 되고. 맞아요. 그런데 끄달리고 이때까지 그러고 다녔거든요. 또 불쌍하면 또 가서 또 시주하고 또 뭐 아는 사람이랑 또 가고 막 계속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하나도 얻는 게 없어. 야, 제가 이거 회감이 들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지? 이때까지 했는 게 이게 이혼성이 나타나거든. 내가 예불을 하는 나와 예불을 받는 부처님 주객이 전도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늘상 자기 본성 안에 쫓아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뭘 하면 거길 쫓아가야 돼. 계속 뭔가 밖으로만 내달리니까 실질적으로 분주하기만 할 뿐 자기를 볼 수는 없더라. 그래서 이제 미니멀이 뭐냐면은 분주한 걸 다 제거시키면은 할 일이 없으니까 자기가 넉넉하거든 마음이. 이렇게 한가로울 수가 없거든. 집안에 물건들이 있으면 아, 저것도 좀 어떻게 해야 되고 자꾸 벌써 쳐다보면 생각이 나거든. 네, 집에 있으면 삽단 이 생활용품도 이렇게 자꾸 눈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지. 그러다면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거기 또 끄달리고 끄달리고 많아도 많아도 너무 많아. 꼭 필요한 만큼 막 그러면서도 또 가갖고 또 사갖고 오거든 사람들이. 여행을 가도 그래. 그 애들 애서 버리는 거구나. 이제 지금 이제 버리는 게 문제가 또 사는 게 문제로구나. 이런 생각이 나. 이제 한 100번 1000번 생각하고 사야지 꼭 필요한 거 그래. 선생님 그럼 계속 계속 꾸준히 사실 생각입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가 뭐라 이제 과일 좀 먹다가 주스만 마시다가 이제 물만 먹다가 이렇게 이제 결국 마무리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가 자연스러운 여행 같은 걸 좀 다닐 것 같아요. 가는 그 자리가 법당이니까 내가 이제 내가 본 그걸 본성으로서 이렇게 보면은 어디 가도 내 자리가 부처님 자리니까 여행은 좀 다니겠죠. 정해진 계획은 아마 하나도 없고요. 하고 싶은 것도 하나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고 하지 못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은 찾아오는 분들이 좀 있죠. 아무래도. 그렇죠. 아직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 본성 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약간 해주는 역할. 그리고 영상에서도 우리가 하는 역할이 그런 거죠. 부질없는 거다.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게 다. 그래도 그저 영상을 올림으로써 사람들이 엄청 저처럼 이제 꽝 한대 얻어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안 낫는 병이 없어요. 단시간에는.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좀. 아들이 음식 욕망을. 다른 날은 잘 괜찮은데 저 음식 고기에 대한 저것만 조금 자제를 합니다. 화가 나는 계속 챙겨주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챙겨주면 되잖아. 덜 주면 되잖아. 화나면 그럼 지가 사와서 꼬 먹어요. 제 내면에서 난다는 거는 해주지 말라는 사인이라. 나는 이거 과일만 먹을란다. 네가 먹고 싶으면 사다가 먹어. 그렇게 그럼 지가 미안해서 조금만 먹겠지. 특히 또 뭘 좋아하느냐면 통닭 튀긴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옛날보다는 이제 조금 끊기는 끊었는데. 식물 그게 좀 그거 할 텐데. 그렇게 벌써 사인을 해놔서 한 번씩 위경이 일어나고 등짝 아프고 이 엄청 또 예민한 애인데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럴 건데 나 예, 매일 꺽꺽이 쌓고 쳐다보니까 특히 통닭 같은 거 튀긴 거가 굉장히 안 좋거든. 기름. 저는 시키도 한쪽 안 먹고도 지가 좀만 먹어봐. 그래 니나 많이 먹어. 안 먹으면 좋을 텐데
근데 이제 단식 같은 걸 하고 나면은 저절로 이제 해결이 되긴 돼요. 그래서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한 끼 정도는 무조건 과일이나 야채 먹기, 아침은 공복하기. 조금 낫죠, 그래도. 네, 몸이 좀 가벼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픈 일이 없으시고. 한 끼 이상은 과잉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한 끼만 먹어도, 한 끼 과일만 먹어도. 네, 맞아요. 배가 부르고. 근데 아직은 이제 밥에 대한 욕망이 중독이에요. 음식 중독. 맞아요. 모든 현대인들이 음식 중독에. 저는 특히 또 국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콩이나 이런 걸 좀 안 드십니까? 단백질 종류. 먹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풀만 먹거든요. 그랬대. 네. 그렇게 굵고 튼튼한데. 뭐 소나 뭐 이런 것들 풀만 먹는 애들이 더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네.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그런 관념에서 좀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 공장을 좀 한 번씩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그 옆에 그냥 음식 냄새 눈만 돌리면 다 먹을 건데. 그래 맞아. 밖에 나와도 그렇고 TV 틀어도 그렇고 냉장고 열어도 먹을 거 있고. 네. 나도 한때는 초기에는 먹방을 좀 많이 보여줬었어요. 네. 야채 먹방.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여. 야채 그냥 된장에 찍어갖고 드시는데 진짜 맛있게 드셔요. 옛날에 좀 먹방을 할까 했는데 내가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스님. 스님은 이게 그 식사지 그거 먹방이요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그리고 나를 너무 막 이상하게 하니까 그때 내가 그런 말 안 했으면 내가 정말 진짜 이 기분 전에 신선한 야채로 그 젊었을 때니까. 그래도 지금 6, 7년 전이니까 지금보다는 그래도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욕망이 이제 다 사라진 거지 뭐 좋은 음식으로 먹겠다는 생각도 아예 사라져버린 상태니까. 사람이 세 끼니에서 두 끼니로 두 끼에서 한 끼, 한 끼에서 그냥 과일만 이렇게 먹으면 요구하는 욕망이 사라져. 뭘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계속 먹고 그 먹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고. 구독자분들이 뭐 과일이라도 한번 갖다 주면 그걸로 우리 식사가 되니까 뭐 그냥 아휴 그래 뭘 또 뭘 그렇게 욕망을 부릴 필요가 있겠나. 이 정도면 너무나 만족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 뭐야 뭐 나물 같은 것도 뭐 그냥 해가셔요. 내 이길 수 있나? 공이 뭐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공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같은 공인데 공이고 유잖아. 진공묘유. 나는 가지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사람이야. 무수히 많이 가져봤고 무수히 많이 버려봤고. 정말 잘 먹으시네. 증어 잡사. 정말 잘 먹으시네. 내가 축복이죠. 내가 이 친구 오기 전에 19년도에 봄에 이제 겨를 계속 풀을 이렇게 하루에 이제 한 9시간 10시간 풀을 뽑았는데 유기농이니까 뭐 이제 약을 안 치니까 풀을 뽑았어. 겨에 이상하게 그 징어 서는데 8월 그 무렵에 자꾸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 10분 뽑고 나면 내가 이렇게 누구를 기다리더라고. 그때 영상을 보면 그래. 그다 내가 왜 누구 올 사람은 없는데 나 왜 기다리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내가 하는 행동을. 나중에 영상을 봐도 그래. 조금부터 일하고는 자꾸 내다보고 하더니 이 친구가 진짜 오더라고. 9월 달에. 그렇게 다 만나요. 네.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내가 기다린 것 같아. 본능적으로 기다린 것 같아. 아, 올 때가 누가 나를 같이 함께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올 건데 기다리 분명히 약속된 사람은 없는데 계속 내 내면에선 누구를 기다리는 거야. 나는 도저히 내가 내를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안 와야 될 그게 있나 봐. 안 왔으면은 내가 여기에 탈골이 됐었거든. 어깨가. 너무 그냥 일을 많이 했으니까 아 이제 진짜 일을 못 하겠구나. 너무 힘들다. 내가 천방지축지를보라. 천길 낭떠러지게서 진짜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데 나 어쩌지? 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나 참 큰일 났다. 너무 힘들다. 그런데 그게 사람이 살아날 구멍이 있더라니까. 너무 잘 오셨다.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의식이라고 우선 우리 보살님 딱 머무시면 됩니다. 이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신적인 존재를 말하거든요. 의식은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나락하는 것. 나는 그 두 가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요 몸하고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몸. 그러니까 스무 살 때요. 89년도에 노조나면서 혼자 생활을 했어요. 너무 그 시절에는 너무 시집살이가 심했어요. 가는 데마다. 그 준비도 안 됐고 난 뭘 모르고 이제 출가했으니까 그래 한 5년간을 혼자 생활만 하면서 다닌 거예요. 승려도 되지 못하면서 몇 군데를 그렇게 다닌 거예요. 그래서 오대산 중에 또 가가지고 또 한 1, 2년 맨날 그때는 불쌍만 해요. 그러면 일꾼들 하루에 밥 2시에 두 번 밥 3끼 5끼를 해줘요. 혼자가 그럼 아침에 3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9시까지 엉덩이를 안 못 붙여요. 엉덩이 붙이고 있으면 물 갖다가 때려 붓는 거라 나한테. 그러니까 그때 20살 때부터 해갖고 26살까지는 이건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일꾼이에요. 일꾼. 마당쇠도 그냥 마당쇠가 아니고 죽으라고 일만 하는 마당쇠. 내 내면에서 이 고도를 이루겠다는 그 욕망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도 안 되더라고. 그리고 막 서로 그때는 서로 질투를 하고 못 봐주고 이러니까 아 내가 여기서 나와야 되겠구나. 1년 만에 거기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세월이 흐르고 나서 나는 그 스님들이 내가 나가고 나면 그 사찰이 많이 성장을 하고 대단하게 훌륭하게 뭐 다 도를 성취했는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가보니까 다 퇴락해 있더라고요. 다 가짜였구나. 내가 그때 잘 나왔었네 생각을 하지. 그냥 내가 보여주기 식으로 그때 했는데 그 스님이 그러고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그 스님 만난 영상이 이제 살아난 거죠. 내가 큰 독이고 작은 독 이렇게 해갖고 스님 거를 그 트럭으로 그때 갔거든요. 트럭을 실어다 내놓고 스님 보고 몇십 년 만에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생활했었던 기억을 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다음해 작년인가 거기에 내가 내원사 갔었어요. 내원사 갔다가 결제 해제하고 나왔는데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근데 아무런 그게 일어나지 않더라고 내 마음에. 아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잘 됐다. 사다 먹으면서도 미안하더라고요. 상을 10개 20개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나면 또 저녁 설거지 또.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게 도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먹는 거에 하루 종일 걸리는 먹는 거야. 우리 여기서 해봤자 심플하게 몇 가지 놓고 하니까 뭐 그렇다고 죽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 먹는다고 해서. 우리 조금 많이 차리면 그 뒤설거지가 무서운 거예요. 설거지 문제가 아니고 준비는 어떻게? 준비 과정은 어쩔 거며 요리한 그릇들은 어떡할 거며. 그렇지. 공부를 했다 해도 아는 것밖에 없잖아요. 뭐 경전에 이거 뭐가 있다 하는 내용을 이해했을 뿐이지 그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뭐 다른 사람의 법문을 들어도 아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구나 그 알 뿐이지. 그래 그냥 나는 아는 자일 뿐이거든요. 결국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아는 것밖에 없으니까 실질적인 거는 내가 존재한다 하는 이 사실보다 더 자명한 건 없어요. 아무리 듣고 읽고 뭐 안다 해도 아는 것밖에.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는 아는 상태인데요. 깊은 잠은 모름의 상태거든요. 이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 생신 상태는 아는 상태, 깊은 잠은 모름의 상태인데. 지금 나는 어디 가세요? 나 이거 하나 벗어야겠다. 예. 이 너무 덥는데? 아는 자에 딱 머무르는 게 그 신적인 상태거든요. 불교의 선에서는 공부할 필요 없다 하거든요. 이 꿈과 같은 삶이기 때문에 공부해봐야 꿈속에서 공부하는 거고 수행해봐야 꿈속에서 수행하는 거니까요. 그냥 나는 아는 자다. 여기에 딱 머물면 여기 신적인 상태거든요. 그래 내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알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욕망만 내려놔봐요. 욕망만. 네. 이제 끄달려 살다가 죽는 거야 우리 이제 중생들. 찰나에 죽는 것도 순간이라. 그러니까 찰나에 가버리기 때문에 아이고 이럴 날 이럴 거면서 내가 이랬구나. 깊은 잠은 지금 이 생시 상태가 합일돼 가지고요 전체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상태. 그 끝에는 전체적인 상태는 완전하고 모름의 상태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인데 지금 이 아는 상태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도 서로 틀리잖아요, 각자야. 예. 그리고 이 이제 깨어 있는 상태는 아는 상태니까 여기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서로 알잖아, 상대방을 서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아직 안 끝났죠. 예. 거기도 아직 예. 전쟁 중. 아, 개인의 이 이권 다툼도 전부 다. 의식이 깨어난 상태, 아는 상태에서 있잖아요. 근데 이 아는 상태는요,
울고만 불행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알고부터 근심과 걱정이 생기고요. 결국은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우리가 본래적인 상태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우리 육체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신적인 상태인데 그걸 잃었지. 생각이 일어나가지고요. 이 생각이 이제 음식을 끌어오거든요. 뭐 꼭 밥을 뭐 먹어야 된다. 쌀밥을. 생각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선전하는 거, 먹는 거. 스마트폰의 그 유튜브가 바로 꿈이거든. 우리 꿈을 보는 거든. 영상을 보는 거는요. 이렇게 꿈을 나중에 꼭 영상이 끝나면 딱 돌아오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 이야기 스토리만 있을 뿐이지. 기억이지 남아있지. 예. 의식의 기억. 예. 근데 이 관찰하면 우리 삶이 꿈이라 하는 거. 자기 삶을 과거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지금 현재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죠? 텅 비어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근데 이제 기억이 이렇게 떠오르니까 그게 진짜 같이. 그래 이 생각 곧 마음이 이쪽에 꿈을 창조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생각을 통해서 일이 펼쳐지잖아요. 사업도 생각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 어떤 그 말씀 듣고 저도 궁금해 보니까 내가 어떤 간절히 원하고 하고 싶었던 게 그 이상한 생각처럼 돼가는 일이 예. 종종 있었거든요. 예. 아 이게 생각을 이렇게 일으키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생기겠구나. 예.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해봤자 돌아오지도 않은 지나간 일을 자꾸 내가 흑개비를 자꾸 화를 내고 똑같이 그렇게 매달릴 때가 있었거든요. 한때는.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참 어리석 없지. 왜 그랬을까. 근데 작년에 것만 봐도 벌써 아유 내가 그 왜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 안 해도 되는 일들 많이 한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안 해도 되는 일만 안 해도 돼. 그게 그릇된 욕망이 그렇게 만드는 거라. 그렇게 그 결국에는 내 욕망이 얻어버가지고 예, 그렇죠. 그렇게 저질른 거야. 결혼을 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결혼 안 하고 살다가도 어떤 때 딱 마음 맞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전 절대로 알 수가 없어. 나는 이 산중에 깊은 산중에 있어도 이런 사람 찾아오잖아. 그래서 저 때가 되면 좋은 인연을 만나겠지. 김호 선생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결혼이요? 뭐 자유지요 뭐. 이래라 저래라 하실 때가 되면 하는 거고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는 게가 의식이 인사 이동을 시키죠. 좀 드셔요. 예. 살아요? 네. 강아지 두 마리요. 사람 둘, 강아지 둘? 네. 한 개만 과일을 먹어도 몸이 아침 일어나면 집에서 한 개 없어졌어요. 네, 달라요. 전에 일어나면 아이고 이러고 일어났거든요. 과일만 이렇게 식사를 해도 살이 상당히 많이 빠지죠. 단식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예, 예. 우리가 이제 단식을 안 받잖아요. 안 받으니까. 일로 식사만 해도 한 달만 해도요. 한 5kg에서 5kg 정도로 빠질 거예요. 아침에 태어나서 눈을 이렇게 보면 눈이 이상하지 않나. 잠깐 우리 햇볕 봐도 눈이 아 그럴 때는 이제 뭔가 막 아침에 그 해 떠오르는 시간 오르고 한 시간 이내 또 해지기 전에 한 시간 전에 햇볕을 직접 바라봐야 된다. 아무렇지도 않아. 예. 아 괜찮아요. 근데 한낮에 보면 눈이 부시고 그런 일 그러지는 말고요. 예. 집이 아침에 해 뜨면 햇빛이 바로 들어오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 창문 열고 시간을 딱 몇 시에 뜨는지 만약에 7시 40분이면 7시 40분쯤 눈을 열어놓고 처음부터 보면 하나도 눈이 안 이상해요. 그럼 처음부터 보기 시작하고 이 호흡하면서 봐야 돼요. 제가 지금 눈에 백내장이 있거든요. 좋아져요. 백내장이. 그리고 왜 백내장은 음식 찌꺼기 때문에 여기 길이 막혀서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순환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바라봐야 돼. 보면 옛날에 그 시바지 볼 때 보면 강수연이가 하죠. 이렇듯이 이 모든 장기를 끌어올려갖고 이러면은 이 정화가 되면서 몸에서 눈에서 태양을 정화가 일어나요. 일단은 이렇게 무기력한 그런 것이라든지 여기 좀 음식물 찌꺼기에 대한 독소들이 다 정화가 돼요. 최소한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해야 돼요. 태양이 그거를 치유를 해주고 생명을 불어넣어줘요. 그리고 독소 그렇게 어떤 중독이 있잖아요. 알코올이라든지 뭐 중독이 있는 사람들 담배 중독,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 독을 태양 명상만이 가능해요. 에다가 놔둔 물 있잖아요. 생수 이렇게 해놨다 그 마시거든요. 그것도 생수 좋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좀 예, 몸이 무거우면 활기가 없어. 그래서 몸을 조금 자꾸 그냥 기대고 앉아서 예, 조금 올라오고. 조절을 해야 돼. 몸에 필요 없는 살을 갖고 있는 게 그다지 의미가 없어. 허벅에도 정말 두뇌 보유가 안 좋지. 좀 냉정한 말인데 좀 많이 먹었다 이런 생각을 본인은 해야 돼. 그거를 먹을 거 한 끼 아니면 세 끼 먹을 거 두 끼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고 필요한 만큼만 먹어야지. 내가 강하게 와야 돼, 내 내면에서. 그게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그냥 옛날 습관에 무기력해 살아. 태양이 떠오르기 전이 더 어두워.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이 힘들거든. 내가 경험상 그랬어. 항상 내가 이렇게 진공소재 오기 전에 그렇게 최악의 상황이 계속 닥친 거예요. 일도 힘들고 이모작 하는데 이 길이를 어떻게 내다 파는 것도 힘들고 모든 환경이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고. 도대체가 이러다가 한 발만 더 디디면 난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 했는데 완전 반전이 되더라고 이 친구. 순이 그래 힘들게 일할 필요는 뭐 있어요? 안 하면 되지. 그럼 뭐 죽습니까? 딱 이러는데 일을 안 해도 되나? 순이 뭐라고 그렇게 일하세요? 뭐 안 해도 먹고 살겠어.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더라고.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 옛날에 그런 내가 답답한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딱 버렸지. 새끼 먹고 살라고 이렇게 그래 해야 되나? 우리 탁 털고 그냥 시골 가서 살까? 괜찮지 뭐. 우리 삶이 이제 그 돈을 버는 게 소비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 소비 패턴이거든. 생각의 패턴, 생각의 프레임의 가치만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올 수 있는 거는 곰곰이 이렇게 깊게 숙고하고 관찰해야 되거든. 왜 내가 이런 공경에 빠졌는가, 이런 문제거리에. 그러면 이제 가만히 이렇게 조사하고 숙고하고 관찰하면 내 생각이 그걸 일으켜 가지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냈다 하면 창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역순으로 거꾸로 조사를 역추적해 가지고 하면 빠져나오기 쉬워요. 이게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돈 문제든 건강 문제든 뭐 여러 가지 가정 문제든 이 사회적인 문제도 바로 그거거든요. 일단은 생각에 사로잡혔다. 문제가 발생했다 하는 거는 그 자기 생각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그 문제를 창조한 원인이거든. 인간의 삶이라 하는 게요 어떤 외부적인 것들을 소비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신적인 존재인데 신적인 존재라 하는 그냥 있는 것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 거거든. 그러면 모든 일은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일어나거든요. 자기가 뭐 의도적으로 이제 이걸 펼치려고 하니까 그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과 불행 속에서 살아가는데 마음을 쉬어준다랄까요? 그게 바로 이제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살다가 뱀에 물렸는데 이 현실이 해독제를 맞아야 되는 거더라고. 근데 나 안 맞으려고 그랬거든 초기에는. 뭐 이러다 뭐 죽으면 그냥 끝이지 뭐 얼마나 편해 생각하다가 아니더라고 그때. 그래서 내가 119 전화를 했지 와달라고. 그렇게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되지. 그 여기가 차가 못 들어오고 그때 더 이제 심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기어서 큰 길로 갔어. 미애라 그리 8시니까 깜깜해. 그 사람 못 찾아오더라고. 그래서 기어갔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웃더라고. 내가 여기 딱 여기 묶어놓고 가려니까 이래 부었는데 아 처리는 잘했다 하더라고.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래. 뱀에 물렸다가 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뭔가 뭐 우리가 이 진짜 상징적으로 의미가 예, 있다. 의식이 환이거든요. 이 상징하는 그런 의식인데 지금 의식한테 물렸다는 뜻이에요. 이 물리면 독이 퍼지잖아요. 이 이제 독이 주입이 됐다 하는 것은 환영, 이 세상의 세속적인 환영에 깊이 물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 같고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요. 이 환영의 바닷속에 빠졌는데 그럼 그 해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독이 바로 일종의 뭐 수행, 뭐 공부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예, 자기 자신을 알 때 서서히 이제 해독되면서 깨어나는 거거든요. 유일하게 이 환영, 의식의 이 환영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탐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서서히 이제 깨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있잖아요. 서서히 해독되듯이요.
이렇게 이제 깨어나면서 자기가 진정 누구인지 이제 알게 되거든. 그러니까 뭐 태양 명상이라든 호흡 같은 걸 영상 올릴 거예요. 네. 이제 제가 마지막 완성한 게 다이아몬드 호흡이거든요. 전체로서 온 우주 전체의 것을 다 이렇게 정화시키는 그 호흡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거 이제 호흡이 전체 호흡이 다 이 완성이 돼야만 프라나가 이제 음식을 안 먹어도 프라나로서 배가 부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제 태양 명상 프라나 호흡 명상하기 위해서 오시면 그때 받아요. 과일만 먹으면서 이제 그때는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몸을 만들어야지 이제. 예, 이제 아, 뭐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살 빼기 위해서 하는 거는 우리 아예 안 받고 그거를 이제 이미 자 본인 스스로 완전히 이제 정상 돌려놓고 이제 아 저도 스님 프라나식으로 과일만 먹으면서 체험 한번 해볼랍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그때는 이제 2박 3일이나 우리 이제 프로그램들 받아가지고 같이 이제 이렇게 해갖고 태양 명상하고 호흡하고 요가 이제 요가 호흡하고 이런 거를 이제 하죠. 누구나 이 우리 본성 참 나는 누구나 다 갖추어졌거든. 태어날 때부터요. 이 단지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요. 진정한 나는 바로 한 생각을 딱 멈춰버리면 그게 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존재는 음식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신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누구나 이런 물질적인 음식을 안 먹고 이런 공기 중에 아니면 태양빛을 통해서 있잖아요. 이 이제 빛을 흡수해가지고요 먹을 수 있는 아직까지 인간의 의식이 이제 이 물질적인 차원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제. 뭐 고대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이제 음식을 안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음식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조사해보면 내 생각이 음식을 끌어온다 하는 거. 그리고 의식이 음식을 끌어오거든요. 그래 이 물질적인 음식에서 그래 지금은 이 물질적인 음식 때문에 사람들이 큰 고통을 받습니다.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만성 질환 또 뭐 이 음식이 너무 과잉되고 또 이렇게 오염된 한데 그래 우리 몸을 이렇게 가만히 이제 이렇게 단식을 해보면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 때가 최적의 상태라는 우리 몸이 뿐하면서도요 근데 음식을 많이 먹고 나만 잠이 온다거나 또 음식 먹고 바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뭔가 조금 몸이 피로한 느낌이랄까 무겁지. 예. 무기력해지지. 예. 이제 서서히 이제 채식으로 뭐 또 과일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호흡식으로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에너지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채식이나 과일만 먹어도요 피부 톤이 밝아져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말이지 아무것도 바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밝아져요. 벌써 그 음식의 에너지가 얼굴이 그 마사지를 많이 하고 엄청 고급진 영양크림을 발라놓은 겁니다. 지금 피부 기점으로 좀 바뀌어야 안 되겠나? 오늘 생일날 해피림이 여기 왔으니 어떻게 하겠냐고.